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설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한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음식을 탐하는 자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주간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악인의 심적 상황은 불안입니다. 잡히지 않기 위하여 항상 이리저리 살펴야 하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의 불안과 가책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황급히 나무 사이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분봉한 헤롯도 자신의 가늠과 더불어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의 심리 상태는 참으로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2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안도, 몸의 평안도, 환경적인 평안도 없는 것이죠. 도둑은 밤에 편히 자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늘 불안한 법이죠. 하지만 의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그 힘과 위엄이 탁월하므로 성경에서도 힘과 위엄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악인과 달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잘 아는 다윗, 또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 사도 바울, 그들 모두 생각해 보면 사자처럼 담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천만인이 자기 자신을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천만 명이 자기를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사자, 원어로 캐피르인데 사자 중에서도 힘이 세고 강한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그와 같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그와 같다. 젊은 사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율법을 듣지 않는다,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의 순종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실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지 않는 사람, 그가 구하는 기도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위한 기도로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는가? 듣고 응답하시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도 응답의 길인 것이죠.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기도. 자기 육신의 만족과 종욕을 위한 기도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온 힘 다해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우리 그 기도의 응답의 수혜를 받는 자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젊은 사자 캐피르, 그런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가지 격정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난과 같은 거센 파도와 같은 상황들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강력한 싸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고 능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자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자들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덩이에 웅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예수님 온 땅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자처럼 포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악인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들의 기도는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어 주께서 응답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가 아닌 주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에 이기지 못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선포하며 회복시키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다의 말씀을 숙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날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보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진정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